웃어. 예. 자, 사모님 6단계 문제 드립니다. 네. 최근 가을 철새들이 수십만 마리가 날아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이곳의 사진이다. 희귀조인 가창오리는 전 세계 개체수의 90% 이상이 이곳에서 겨울을 날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새 도래지인데 충남 서산의 간척지인 이곳은 어디일까? 5초 드립니다. 답은 천수만입니다. 천수만. 정답입니다. 네, 6대 5가 됐습니다. 아, 다시 한번 이제 남편 얼굴이 환해졌는데 이제 파이널 라운드로 올라갈 수 있을지. 자, 7단계 첫 번째 힌트부터 드립니다. 공통으로 해당하는 이것은 무엇일까? 미국의 기자 윌리엄 더프티가 이것의 중독성을 경고하며 쓴 베스트셀러 제목 이것 블루스. 5초 드립니다. 네. 자, 기회가 박찬수 씨에게 넘어왔습니다. 동점 만들지 문제 드립니다. 정종 1년 10월 달이 태백을 범하였다. 고려시대 천문현상에 대한 기록으로 달이 이 행성에 접근한 모습을 표현한 내용이다. 여기서 태백은 과거 이 행성을 부르던 이름인데 이것은 지구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 가장 밝게 빛나는 행성이다. 무엇일까? 5초 드립니다. 답은 금성 하겠습니다. 금성. 정답입니다. 박찬수 씨, 정말 우주는 못 갔지만 영웅돼서 지구를 지키겠다는 각오신데, 자, 과연 첫 번째 힌트만 듣고 답이 나올지 7단계 첫 번째 힌트 드립니다. 공통으로 해당하는 이것은 무엇일까? 주나라 무왕이 이상적인 통치를 실현했을 때 하늘에서 이것이 내렸다고 함. 시경의 내용 중. 5초 드립니다. 답은 유성우 하겠습니다. 유성우 아닙니다. 예, 자, 역시 첫 번째 힌트에서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. 이제 전나리 씨 두 번째 힌트까지 드립니다. 미국의 기자 윌리엄 더프티가 이것의 중독성을 경고하며 쓴 베스트셀러 제목 이것 블루스. 1953년 대한민국 최초의 이것 공장이 부산에 세워져 대량 생산됨. 답은 설탕입니다. 설탕. 정답입니다. 이렇게 해서 전나리 씨가 7대6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. 축하합니다. 다음에 무지개 색 머리 할 테니까 꼭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. 그리고 오늘 구경하러 와주신 부모님, 친척들, 친구들 사랑해요. 상금 100% 획득에 퀴즈 영웅의 영예까지 얻는다. 숨막히는 돗자리. 기회는 세 번이다. 최소 2천만 원을 넘겨라. 최대 상금 6천만 원의 돗자리. 이제 퀴즈로 태교한다. 긴 미소, 운전해. 뛰어난 유머와 재치, 그리고 놀라운 실력까지. 비타민 K입니다. 김시민입니다. 좋은 엄마와 퀴즈 영웅, 이 모든 조건을 갖췄다. 약사 전나리. 태어날 아기에게 퀴즈 영웅을 선물한다.
자, 파이널 라운드는 총 9문제 중에 3문제를 선택해서 풀고요. 문제를 맞힌 상금의 합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도전자가 가져갑니다. 그럼 첫 번째 제시어부터 골라주시죠. 500만 원 자녀 하겠습니다. 예, 역시 세 자녀를 바라는 전나리 씨답게 자녀 고르셨는데요. 500만 원 문제로 최후의 도전을 시작합니다. 책을 많이 읽어야 좋은 가문의 규수와 가례를 올릴 수 있다. 채소밭을 읽어도 한양에서 살아라. 훌륭한 자녀 교육법으로 귀감이 되고 있는 이 사람의 말이다. 자녀들의 공부방에 책의 향기와 먹의 맛이 있는 방이라는 뜻에 서향 뭉비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학습을 독려했던 이 사람은 전남 강진에서 18여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는 중에도 꾸준히 서신을 통해 자녀 교육에 힘쓴 것으로 유명하다. 조선시대 대표적인 실학자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? 답은 정약용입니다. 정약용 정답입니다. 네, 출발이 좋습니다. 첫 번째 문제를 맞히면서 자, 이제 남은 두 번의 기회에서 1,500만 원 이상의 문제에 성공하면 상금을 가져갑니다. 자, 전나리 씨 다음 달 28일에 이제 첫 아이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산모입니다. 남은 두 번의 기회에서 퀴즈 영웅으로 우뚝 설지. 자, 다음 제시어는 뭘로 하시겠습니까? 500만 원 공격하겠습니다. 500만 원 문제 드립니다. 조선시대 전쟁터에서 다음 악기들은 군대 전진과 후퇴에 신호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. A 소리는 공격의 시작을 의미하고 B 소리는 공격의 중지를 뜻했다고 하는데 A와 B에 속하는 악기는 다음 중 각각 무엇일까? 공격의 시작 A, 공격의 중지 B, 장구, 징, 북. A는 북, B는 징 하겠습니다. A는 북, B는 징. 정답입니다. 네. 자, 이제 남은 한 번의 기회에서 1,000만 원 이상에 성공하면 그 상금을 가져갑니다. 자, 아직 못 하신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여보, 요즘 당신이 이제 하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돼서 다른 일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도 많이 느끼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아, 저는 항상 당신을 믿고 있고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것, 그것이 또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,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고 태어날 우리 미니까지 함께 당신께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언제나 우리가 함께 꿈꿔왔던 그 미래, 세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고 더 다정하게 살기로 해요. 아, 그리고 아, 시아버님, 시어머님 항상 저희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